안녕하세요, 팝스인 서울 여러분. 네, 권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기분을 잡쳤어. 또 다시 날 찔러보는 네가 뻔히 보여서 거지 같지. 플라이어웨이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. 이별 후에 가지는 그런 슬픔, 이제 그 뒤에 느끼는 해방감 같은 거를 좀 쿨하게 풀어낸 신나는 밴드 사운드의 곡입니다. 저는 주로 곡 쓸 때 영화 대사에서도 많이 얻는 편이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지인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얻어요. 그래서 제 얘기도 살짝 들어있긴 하지만 거기에 제가 친한 언니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넣어서 네, 한번 만들어봤어요. 맨 처음에는 비슷한 가사긴 하지만 약간은 다른 가사였는데 사장님이 약간 수정을 해오라고 하셔가지고 살짝 수정해갔는데 아 되게 잘 썼다 라고 해주셔서 이제 살짝살짝만 좀 도와주시고 거의 다 제가 많이 하긴 했어요 이번에는. 이 곡이 제일 좋다는 분도 많았어요, 생각보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, 기존에 제가 슬픈 곡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신나는 곡도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사실은 이 곡을 타이틀로 싱글로 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이 곡이 사실 다른 곡의 세션 녹음을 받다가 이 곡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받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날씨도 날씨니만큼 좀 신나는 곡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이 곡이 나오게 된 거예요. 근데 녹음을 봤는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제가 기타 하나로 작곡을 했는데 풀밴드가 들어오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. 공연할 때 뭔가 신나는 곡을 할 때 뭐 같이 박수를 쳐주신다거나 이럴 때도 너무 좋지만 그냥 뭐 피아노 한 대 발라드 부를 때 그냥 정서적으로 교감된다는 게 느껴질 때 그때 되게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혼자 하는 단독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리고 작아도 그냥 클럽 공연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좀 소규모 공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9월 19일에 데뷔 앨범을 냈는데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. 네, 그동안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이것저것 앨범도 내고 곡도 내고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앨범을 내고 공연도 더 많이 할 테니까요.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안테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